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우리 함께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해설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설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그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전도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열두 제자를 다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11장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제 파송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셨다. 이제 그 42절로 말씀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나가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을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다 파송하신 후에 예수님은 쉬시고 이제 내가 제자들을 보냈으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동네가 있었죠. 여러 동네가 쭉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죠.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정말로 그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 동네에 가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있질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후에도 여러 동네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그것으로 예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지금 각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전도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시기 전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여러 동네에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침 이른 시간에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이 옷을 잘 입고 그리고 아주 정갈한 모습을 갖고 길에 서서 전도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저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됐어. 우리는 이렇게 정죄하기에 급급하지만 정말로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통 신학으로 우리가 교육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예수님처럼 각 동네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목은 바로 침례 요한의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이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요한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이 그렇게 지금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분,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상황에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간절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고 헤롯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곰곰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온통 자기가 그 오실자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일을 귀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자기의 기대치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문을 갖습니다.
하, 나는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지금 와서 곰곰이 감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진정으로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헛다리를 짚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요한이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요? 요한이 기대했던, 이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정말로 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청합니까? 하면 겸손하게 엎드렸던 그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러한 의문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서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다려야 하는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뭐냐면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맹인이 본다.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더라.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더라. 그 다음에 못 듣는 자, 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대답,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난 메시아 맞아. 어? 아니, 너 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시작.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 요한이 그 침례 요한이 의문을 가졌잖아요. 그 의문을 가진 거에 대해서 예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들 그냥 내 얘기만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들이 듣고 들은 거 그리고 네 눈으로 본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줘라.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맹인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보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미라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적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인사 또는 상식이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지금 맹인이 보는 거,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런 소망이 없고 갈망이 없어요. 왜?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맹인들의 소원은 뭐예요? 보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맹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못 걷는 자가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리를 다쳐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최고의 소원이 뭔 줄 알아요? 그 소원은 뭐냐면 나도 정상적으로 걷고 싶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다가 다리를 다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 몸이 그 나병으로 인해서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외면받고 돌에 맞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여러분,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못 듣는 것이 얼마나 답답해요. 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면서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역이 하나 있죠.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여섯 가지 사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어떤 내용을?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죠. 내가 본 것이 뭐냐? 그것은 맹인이 보는 것이고, 못 걷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내가 본 거예요. 그 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응답이 11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충분하게 요한의 질문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1절부터 우리 6절의 말씀 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의 의문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침례 요한의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실족할 수도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실족한 상태예요. 정말로 그는 오실 그 일을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다른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실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길이에요. 왜? 이것은 잘못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맹인이 보는 것입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이고, 남용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이거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멋진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겪어본 이후에 늘 고백하는 말이 있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하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10장을 놓고 보면 야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핍박을 받게 된다. 공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죽는데 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야 예수 믿는 거 이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그 10장을 설명하신 후에 11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른 자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온갖 고통과 억울함과 눈물과 그리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실족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설하는 과정 속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은 예수 믿고 따른 사람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뭐가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도래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신앙에 실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과 눈물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